자, 먼저 우리 손신영이 준비한 저게 뭡니까 저게? 이게 신밥으로 만든 빵이에요. 신밥빵이에요. 이제 북한에 냉장고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쉬면 이렇게 가공해 먹지 않으면 다 버려야 돼요. 근데 버릴 수는 없고 그래서 그 뭐 강냉이 가루든지 밀가루를 섞어서 예 소다 넣고 소금 넣고 설탕 가루 넣고 이렇게 쪘어요. 나도 맛있습니다. 기름이 없기 때문에 다 찢어서 먹어요, 그냥. 너무 맛있어! 정말 담백하고요! 이게 뭐야? 이게 보니까. 정말 담백하고요. 아, 찐거 대박. 정말 바로 찐 떡 먹는 느낌이에요. 무슨 쥐고 무슨 그런 단어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빵이에요. 그렇죠. 술빵은 너무 부드러운 빵이에요. 진짜 신밥 맞아요? 네, 신밥을 우리 제작진들이 며칠 날 출연한다 해서 내가 이틀 동안을 이거 밥을 다 준비해서 쉬어가지고. 냄새는 좀 신냄새. 그다음에 이 같은 재료 가지고 식용유가 있을 때는 또 이렇게 구워도 먹어요. 이렇게 기름에 그에 구워서도 먹고. 이거 약간 설탕가루 들어갔어요. 그 단맛이 나요? 설탕가루 넣었지. 이거 기름에다 구운 거죠? 예. 아니 이거는 맛있죠? 진짜 고소해요. 맛있다. 더 맛있다. 더 맛있다. 식어도. 맛있다. 이거. 식어도 맛있다. 틀린 거예요. 와, 할 말이 없다, 할 말이 없어. 어떤 고급 제과점에서 파는 빵과 견주어도 절대 뒤지지 않아요. 정말 맛있어. 자, 이번에는 우리 아라 조리장님. 아라 셰프님 모셨습니다. 할 줄 아는 게 있어요? 네, 제가 북한에서만 맛볼 수 있는 북한의 소다 사이다를. 불법 폭탄보다 더 위험하다는 네. 소다 사이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만들어 주세요. 네. 자, 물을 붓고요. 일반적인 생수죠? 네, 붓고요. 그리고 설탕을 자기 좋아하는 것만큼. 저만큼 그리고 소다. 네, 소다. 네, 소다는 한 두 숟갈 정도 넣고요. 소다를 이렇게 네. 먹는구나. 그리고 그렇죠? 이건 식초인데요. 식초? 네, 식초를 많이 넣어야 돼요. 사과, 식초 뭐 이런 것도 됐죠? 네, 넣고 뚜껑을 닫고 하고 네. 예쁘게 흔들어주세요. 이렇게 잘 섞이게 네, 하고 북에서 이거 애들이 먹는 거죠? 간식이에요. 예. 북한에서는 진짜 최고의 간식이라 할 수 있어요. 설탕 조금. 아, 무슨 요리도 한 분이 안 끝나. 오우야, 너무 맛있는 거 아니야? 이제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맛있어요? 네. 음식 까탈 안 부리기로 유명한 분이시죠? 네. 세상에 모든 것은 맛있다라고 하시는 이용식 씨. 아니, 조금만 드시죠. 조금만 드시죠. 미리 얘기를 하세요. 맛이 어떠세요? 네, 맛이 어떠세요? 확 쏘는 거는 그 사이다 뚜껑 열었을 때 마시는 그것처럼 쏘진 않지만 네. 분위기는 그거 한 5분 놔뒀을 때 자, 어쨌든 간에 오늘 여러 가지로 맛을 찾아오신 우리 설탕 김아라 선생 수고하셨습니다.